안녕하세요, 래플카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리뷰를 하는 제품은 아디퓨어입니다. 아디퓨어 제품인데 뭐 최근에 이제 복각판이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무슨 팩이란 이름을 가지고 펄스였나요? 뭐 앱솔루트인가? 그 제품과 그 다음에 F50, 그 다음에 이제 아디퓨어 이 제품에 대한 복각판을 아디다스 출시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복각판을 몇 년 전에 그 프레트 모델들이 나왔을 때, 구사 뭐 복각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복각판을 구입을 했고, 매니아도 그렇고. 근데 복각판을 사서 봤더니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복각판이 너무 오리지널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오리지널한 맛이 없어서 그 이후로 이제 복각판을 안 삽니다. 복각판을 구입을 안 하고, 그 수집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디퓨어가 지금 국내에도 아디퓨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F50이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제품들은 아디다스가 꼬박꼬박 다 출시를 해주니까 시중에 가면 이제 구입이 가능한 제품,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복각판 자체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어쨌든 옛날 타입의 현대 스터드링 걸 되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옛날하고 완전히 똑같이 있게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복각의 의미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안 사게 되고, 그것도 최근에 이제 1972 나이키, 더 나이키라고 불리는 제품도 오리지널 제품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오리지널 제품 71년이니까 지금 50년 지나서 아마 스터드가 성하지 않겠죠. 제대로 된 온전한 상태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 71년 제품을 구입하기는 그렇지만, 그 모델, 그러니까 1971 더 나이키 모델보다 조금 더 후대에 나온 제품을 제가 실제로 신었던 적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사이즈도 약간 큰 거를 구입을 했는데, 그 가죽이 지금처럼 캥거루 가죽 이런 거 사용되는 시절은 아니어서, 거의 사이즈가 아마 260 넘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큰 거를 신고는 뭐 뒤꿈치에 다 까져가지고 뭐 제가 어떤 표현에서 빛을 갑을 했다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발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온 신발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래 좀 신긴 했었어요. 저랑 이제 저희 그 형이 또 같이 축구를 하러 다녀서 형도 좀 신고 했었었는데, 뭐 이제 나이키 로고가 있는 거 말고는, 또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이키가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국내에서는. 다만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80년대 어쨌든 새로운 브랜드들이 한국에 막 들어오던 시절이어서, 이제 아디다스를 사실은 뭐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식스도 마찬가지로 일본 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브랜드였고, 근데 푸마 이런 거 어쨌든 이제 80년대 초 중반이 되면 뭐 아디다스, 푸마 이런 쪽에서 축구화를 출시를 했고, 그다음 아식스는 그래도 국가대표팀 후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축구화를 출시를 잘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러닝화라는 아식스를 신었었는데, 아식스랑 나이키를 신었는데. 축구화는 이제 신질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이제 국내 브랜드로 이제 프로스펙사 축구화를 만들었고, 특히 히카가 82년인가 3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축구화를 막 출시를 하던 시절이어서, 대체품들이 많이 나오고 하던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절을 다 통틀어서, 이 포파 문디알, 79년에 처음 나왔던 이 코파 문디알은 79년이나 지금이나, 물론 여기에 보면 옆쪽에 사이드 쪽에 이제 가죽을 댄 부분, 그 다음 여기 뒤쪽에 로고 있는 부분, 글자 로고 되어 있는 게 과거에 이제 트레포일 로고, 지금 이제 퍼포먼스 그게 오리지널이 됐기 때문에 로고가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탭에 이제 까만색 탭이었고, 초기에는 이게 파란색이 이제 탭되어 있는 부분, 그런 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상태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오리지널 상태, 이거 79년 당시의 소재 그대로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복각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약간의 이제 디테일 변경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일본 그
모렐리아 2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 편인데, 그 모렐리아 2조차도 85년 버전에 비하면 3번, 4번 정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거쳤습니다. 이제 텅의 길이, 텅의 그 폴드 오버 방식, 뭐 그 다음에 그 뒤쪽 힐 카운트의 높이 이런 것들이, 높이와 폭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돼서 지금 출시가 되는데, 이제 변경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발열이 40년, 50년보다는 일본인들의 평균적인 발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영양학적 차원에서 이제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평균 신장이, 제가 청소년일 때는 우리나라 국민 남성 평균 신장이 170이 안 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제 172가 넘어버렸죠. 제가 이런 요즘 청소년 이런 거는 172가 넘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남자 평균 신장 키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건 오리지널리티가 살려져 있는 제품들을 보는 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또 저희처럼 클래식 축구 리뷰를 하는 재미는 이제 그런 데서 있는 건데, 다행인 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아디퓨어 제품의 오리지널을 갖고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영상 카메라를 틀어서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뭐 제품을 봐야겠죠. 여기에 있는 제품이 아디퓨어고, 여기에 뭐라고 막 적혀 있어요. 이 박스에, 박스에 적혀 있는데, 여기 누구가 적어놨냐면 로빈 반 페르시가 여기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로빈 반 페르시가, 물론 직접 낙서한 건 아니고 이제 박스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여기 로빈 반 페르시가 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아디다스에서 이제 이렇게 해놨던 거고, 네덜란드어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알스에 뭐 보이텐 뭐 베르텐 뭐 바디발 이스탄 쿠네니엔 아겐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는데, 네,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영어로는 뭐냐면, 이게 if you fit in, know where the ball is, your eyes know where everything else is,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impossible is nothing, 이렇게 당시 이제 아디다스가 했던 캠페인이죠. 캠페인이고, 근데 정작 이제 여기 로빈 벤파, 여기 아마 맨유 팬들 잘 아실 거예요. 로빈 아스날 팬들이나 반페르시 사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인쇄된 거니까 실제 그건 아니고, 아디퓨어가 이제 요게 FG 제품입니다. 오리지널 상태가, 그래도 상태가 비교적 좋은 이유는 20년 뭐 20년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상태가 좋아요. 캥거루 가죽의 상태가 괜찮고, 다만 이 아웃솔에 이제 이 스터드 있는 부분들은 접착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 상태. 아디퓨어가 나왔을 때, 왜 이게 나오냐? 지금도 이제 코파가 나오긴 하죠. 지금도 거기서 코파가 나오는데, 아디다스가 캥거루 가죽 버전의 모델,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TM4 모델이 나올 때 TM4 프리미어에서 TM4 레전드 이런 식으로 TM4 라인들이 천연 가죽,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디다스는 코파 문디알과 월드컵 이후에 프레데테라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을 하나 이끌어서 그 모델을 끌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 가죽 시대에 나이키가 포문을 열자 F50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델들을 끌고 나왔어요, 시장으로. 그러고 나서 뭐 이후에 이제 니트로 차지는 뭐 또 뭐였죠?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에이스도 나오고 15년 막 이렇게 되지만, 어쨌거나 아디다스로서의 고민, 그러니까 미즈노가 모렐리아 2에 대한 고민을, 모렐리아 웨이브니 모렐리아 컵이니 뭐 레블라 컵이니 네오투니아 모나르시다니 온갖 종류의 형태로 기본 컨셉을 가지고 모렐리아를 획기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면, 모렐리아 2를 기반으로 한 모렐리아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롭게 해석을 한 제품들을 낸다, 그게 이제 지금 미즈노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아식스는 사실은 샤페와 인젝터
네, 이제 샤프는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고, 그나마 인젝터를 가지고 지금, 최근까지 했다가 다시 단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엑스플라이 프로니 뭐, 울트라자 이런 새로운 제품들로 나오고, 인젝터는, 반종시킨 건 좀 아쉬운데, 그건 제가 보기에 곧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모델로서, 상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야식스러워서는. 근데 이, 아디퓨어 모델이 나온 게 2007년입니다. 2007년.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건 제가 기억이 나서, 축가를 보관하고 있는 박스를 뒤져서 찾았는데, 확실히 제 기억에 맞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FG랑 그 다음에 SG 두 모델을 다 찾아서 사진을 제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렸죠. 이게 SG 모델, 그 다음에 이게 FG 모델입니다. SG 모델은 이 소켓, 그러니까 마그네슘 스터드를 렌치로 제거하는 방식이죠.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 끼워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이건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지금 이 스토브 제거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없나? 안 보이네요. 어디 있는지. 하여간 이게 이제 SG 모델이고 FG 모델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안 신었어요. 이 모델들은. 두 보시면 깨끗하죠. 이걸 뭐 뉴르켈레 사서 안 신은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신지를 않았습니다. 신발은 되게 예쁜 신발이고 가죽 자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아디다스가 이 아디퓨어를 만든 이유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파 문디아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성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하는 절대 과제 아디다스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했었었고 그래서 아디다스의 이 대표 상품인 이 코파 문디아를 발전적으로 개성한다 그래서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되 신발의 전체적인 성능을 이제 현재 수준에 맞게 왜냐면 여기에 사용됐던 이 우레탄 소재 이런 것들은 무게도 무겁고 여기 스터드들도 연질이긴 하지만 이 스터드와 이 자체의 무게가 다 합쳐지면 이 신발의 축구화의 무게가 270g에 육박하도록 좀 당시 기준으로는 왜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일단 아디제로 컨셉이 무게를 경량화시키는 컨셉이 아디다스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신발의 현대화 코파 문디아리 현대화 작업이 가속화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아디퓨어라는 게 선보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시장에 출시됐는데 보시다시피 신발의 형태는 뭐 되게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딱 제 스타일. 물론 이제 다른 컬러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스터드 형태, 뭐 트랙션 형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인솔을 보면 당시에 여기 2006년이죠. 이게 팀 가이스트 로고인가요? 하여간 그런 로고가 인솔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랙션 FG라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글자로 적혀 있고 여기에 트랙션 그 다음에 여기 논 마킹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여기 아디 프린 뒤쪽에 이제 충격 흡수 소재로 아디 프린이 사용이 됐다. 근데 여기 실제로 지금 만져보면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엊그제 리뷰했던 그 뭐였죠? 데스포르치의 인솔에 들어간 거 비하면 좀 딱딱한 소재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신발 내부는 요렇게 미드솔이 안쪽에 이렇게 보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아디퓨어 당시에 이 독특한 건데 여기 그 리벳 장식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요 가죽 패치 신발 신고 벗기하기 좋은 가죽 패치가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그 코파 문디알 이렇게 보면 가죽 스티치가 위쪽에서 이렇게 이 보강 스티치 그러니까 이 끈을 묶는 부분의 보강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 코파 문디알 보면 이렇게 가죽 스티치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덮여서 써 있는데
요 축구하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앞쪽이 이쪽 부분이 없어진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텅이 폴드오버해서 이렇게 긴 텅이 이렇게 있던 것들이 아디퓨어에서는 이렇게 쇼통으로, 당시 유행이었죠 이게 또 쇼통으로 변경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축구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왜 안 신었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분명히 아디퓨어 TRX FG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TRX FG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 TRX는 이제 트랙션이죠. 트랙션의 약자고,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밑에 트랙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X가. 그리고 이 TRX 트랙션 스터드의 특징이 블레이드 타입이죠. 블레이드 타입이고, 단순 블레이드 타입이 아니라 이 듀얼 덴스티,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강성이 다른 두 개의 다른 스터드들이 이렇게 그 조합형된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레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질의 투명 우레탄 안쪽에 이제 이 스터드를 꽂아놓은 형태가 되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한동안 유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키도 이런 스터드를 쓰고 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맨 땅에서 쓰게 되면 이제 부러지거나 이 스터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다른 강성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맨 땅에서 인조단자 쓰게 되면 부러지거나 여기가 빠져나가거나, 결국 이제 빠져나가는 자체가 이제 부러지는 거겠죠.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지금 누르스름하게 변경된 이유도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접합하는 이제 그 본드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뭐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신발이었어요. 코파 문델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신는 신발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제품을 대체할 상황 없던 시절에는 이것만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신으면 날아날 듯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미 이 제품으로 왔을 시기만 하더라도 제품이 이미 아디다스 제품뿐만 아니라 뭐 나이키, 푸마, 뭐 온보 이런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는 시절이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한 거를 알고 있었지만, 우선은 이 FG, 그 다음에 뭐 여기 FG도 그렇지만 이 SG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수집용으로 그냥 사놨던 거고, 그 당시로는 여기 지금 그 사이드 인사이드 이런 부분들은 이 코파 문디알처럼 패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천만대에서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 부분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에는 스티칭의 형태를 코파 문디알이 이렇게 가로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횡방향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보시면 인젝터랑 아식스 인젝터랑 거의 앞쪽 스티칭 부분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티칭 방식이 약간 앞쪽에 이제 변경을 준 모델, 뭐 그 정도 의의가 있고. 제가 신었던 거는 뭐냐, 어쨌든 이 FG, SG 모델은 뭐 제 입장에서 보면 FG 모델, SG 모델 두 개 다 신을 수 없는 여건. 그러니까 뭐 신어봤자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뭐 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고, SG는 뭐 더더욱이 뭐 이 쇠뽕처럼 이게 라운드도 아니고 이런 식이라 그러면 사실은 제가 다치거나 같이 운동하시는 다른 분이 다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죠. 이전 위험한 스터드 구조고. 특이했던 거는 지난번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듯이 여기 스터드 아래쪽으로 마그네슘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놔서 그 무게를 감상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SG 같은 제품의 무게가 얼마였냐, 지금 이렇게 무게를 따라보면 요 상태로 거의 300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웠던 모델이고, 이 FG를 달면 무게가 한 260g. 그러니까 SG가 확실히 신발이 더 무거웠다.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SG를 신고 굉장히 흙이 많은 진흙구장 같은 데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뭐 프로 선수들인 경우에 굉장히 무겁겠죠. 여기 지금 안티크록 같은 장치들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진흙이 날라붙는다고 하면 무게 증가는 더 심해지니까. 이 모델로 사실은 여기 지금 반페르시아 사인이 들어가 있고, 뭐 좋은 얘기도 써놨지만
유명했던 건 카카가 유명했죠. 카카가. 2006년에 카카가 아마 발롱도르랑 그다음 피파 올해 선수상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에시밀란 당시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인가 그 다음 다음 해야 아마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반페르시도 뭐 물론 엄청난 그 아스날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게 이제 에미레이트 재기업으로는 뭐 한 첫해 둘째 이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맨유로 가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죠. 맨유 경기 가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많이 보였는데, 카카가 신년 신발이라고 그래서, 사실 로빈 반페르시보다는 이 아디다스의 모델로 이제 카카가 활약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카카 모델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모델이고, 제가 신었던 거는 이 제품을 신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제가 구입했던 제품이 이 TF 제품이에요. TF 제품. TF 제품인데, TF 제품도 기본적으로 어퍼는 캥거루고, 이런 패치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되어 있고, 구조도. 근데 문제는 이 TF를 왜 제가 얼마 못 신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못했냐. 신발을 보시면 라스트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발볼에 여기가 너무 넓어요. 이쪽이. 이 지금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데, 제 카메라상으로 비추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느끼실지를 모르겠는데, 이쪽 이 TFR은 발볼이 너무 넓어서 축구화로 이 TFR을 신는 맛이 좀 없었었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제일 다 255였을 때, 이 다 255인데, 이 TF는 몇이었죠, 사이즈가? 예, TF도 역시 255였어요. 255인데, 그니까, 미드솔이 낮은 거. 지금 보시면, 미드솔의 두께, 중창의 두께가 되게 얇죠. 되게 얇고, 뭐, 이런, 이쪽에 있는 뭐, 이, 저, 아웃솔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스터드 구조나 이런 것들은. 우선은 미드솔이 얇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발볼이 너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신고 되게 실망을 했었어요. 일체감이 좀 떨어져서. 그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다시 꺼내서 한번 신어봤는데도 역시, 그니까, 파루카스를 신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A001을 신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만족감이 되게 떨어지는 신발. 이게 이렇게 폭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 TF를, 이제 이 TF는 이 FG 같은 경우는 국내 정식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이 SG도 국내 출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식으로 출시됐는데, 이건 출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미국에, 사커닷컴 아니면, 이스트베인가 이런 걸 통해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공교롭게도 얼마 신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과 이제 유사한 느낌의 제품이 이 제품이었어요. 이 코파 18.1인가 그런데, 이 제품도 어퍼가 제가 그 C3나 이런 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TFR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착화성이 우리가 스터드 있는 제품을 신는 것처럼 좀 단단하고 바로 홀더성을 딱 잡아준 느낌이 있으면, 신는 맛이 나는데, TFR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처럼 둘 제품 다 스터드 있는 모델과 달리 이 발볼이 지나치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면, TFR라고 우리가 발을 편하게 신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발을 잡아주는 건 홀드성이 떨어지니까 큰 매력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제품도 구입했다가 몇 번 신지 않고 박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스로 들어가서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처박혀 있게 됐고, 그래서 찾았던 게 뭐였냐, 이 모델이죠. 어딨지? 이건 이제 일본판입니다. 일본판. 이거 제품명이 아디퓨어 JP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디다스 재팬은 독립적으로 모델을 생산을 하던지, 파루카스나 이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고, 제품은 이 제품인데 제품 명칭이 아디퓨어 JP TRX HG. 신발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니까, 아디퓨어고, 트랙션 형태를 갖고 있는데, HG.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일본 국기와, 그 다음, 일본에서는 이걸 처음에 뭐, 사쿠라,
저기 일본의 국화, 그 다음에 이제 상징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일본 국기죠. 사실 일장기에 들어가는 빨간색을 상징하는 걸 수 있는데, 요 일본 제품은 제가 여기 스터드 보시면 어쨌든 HG 트랙션 구조를 갖고 있지만 몰드 타입이었기 때문에 요 제품을 흰색으로 장기간 씌웠었어요. 꽤 오랫동안은, 요 시절에는. 근데 사실은 그 이 제품도 개인적으로는 라스트 핏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가 못했었어요. 그냥 가죽이 부드러운 건 좋은데, 신고 나면 가죽이 부드러운 것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이 발볼을 모아, 발끝을 모아주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 코파 문디알 쪽에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좀 부족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보면 워낙 예쁘니까 이걸 흰색과 까만색 두 개를 구입한 다음에, 당시엔 제가 조금 이제 까만색을 탈피하기 위해서 흰색을 좀 신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요 시절에 비슷하게 나왔던 파티큐 모델 같은 거를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신었고, 그 다음에 이 흰색 요거 하나만 신은 게 아니라 그 요 모델에 이제 흰색에 은색 들어가 있는 모델, 물론 이제 까만색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제품들을 신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 지금 일본 제품들이 확실히 다른 제품들과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나온 제품들과는 다르게 좋았던 부분이 있고, 이 제품이 일본 애들이 이렇게 HG를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였냐면, 요 다음 버전이었나요? 뭐 다음 다음 버전쯤에서는 글로벌에서 이제 HG를 공식적으로 한국에도 이렇게 출시를 해주는데, 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출시가 안 됐었어요. 안 됐어요. 요 모델 푸온가요 이게 나왔을 당시에 이 어퍼 스티칭이 바뀌고 하면서 일본식 스터드가 그대로 채용이 돼서 H였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요 시기와, 그러니까 요 시기가 사실상 같은 거죠. 바티큐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일본 전통 모델에 채용된 이 스터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그 아디퓨어 글로벌 런칭에서도, 왜냐면 이 제품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품은 이제 일본에서만 판매됐는데, 요 제품은 한국에서도 출시가 되는데 스터드의 형태가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형태로 바뀌었고, 여기에 아디다스 요 빨간색으로 오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뭐 바뀌는 정도. 요 형태는 사실은 이전에 파루카스에서도 여기 파루카스 상징이었죠. 이게 빨갛게 들어가는 게 이 팅가이스트 로우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2005년 6년 그 사이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또 이제 트랙션 갖고 있는 하드그라운드용, 그러니까 HG의 전형적인 스터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HG지만 여기에 있는 그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들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자체로는 인조 구장에서 꽤 쓸만했었어요. 물론 맨땅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뭐 HG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조 구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니까, 요 상태 이 자체가 지금 만져봐도 그 단단한 우레탄이 아니라 연질의 고무 같은 느낌이 나는 스터드였기 때문에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로 오게 되면 아디퓨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변형을 갖췄는데, 문제는 이때도 이 제품도 제 느낌상으로는 별로였어요. 핏감이 여기 가죽 스티칭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가죽 스티칭에서 이 패딩이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상당히 두툼한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가 그 느끼실, 흰색이어서 제가 지금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툼한 느낌이 나는 패딩 구조로 바뀌어서 썩 좋다는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이때부터 뭔가 발과 그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아디퓨어 제품들이 나왔을 당시, 그 다음 11 프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요 앞버전이 이제 11 프로 초기 버전이 타우루스 가죽이었죠. 뉴질랜드산 칼프 스킨을 사용을 하는, 그 아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캥거루의 수급 문제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산 소가죽을 쓴다 썼는데 그게 이제 타우루스 가죽이었거든요. 근데 타우루스 가죽에 사용된 11 프로를 보면 확실히 제품의 질이 고급스럽지는 않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제품인데 아디퓨어의 이제 11 프로라는 타이틀을 갈고 나왔던 이 제품의 가죽은 기본적으로 소가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은 뭐 캥거루 가죽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제품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어퍼의 내구성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데 요 부분에 있는 스티칭도 두툼하기만 하고 뭔가 캥거루 가죽이 주는 느낌, 그러니까 부드러워지고 뭔가 두툼해지고 그래서 발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은 좀 강화되긴 하지만 패딩이 너무 두껍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유럽에서 나오는 독일 브랜드이긴 하지만 발의 홀드성 자체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를 신고 이럴 때보다도 훨씬 떨어진다고 느끼니까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캥거루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가죽주 특유의 어떤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는 부족했다. 물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신어서 뭐 충분히 테스트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었고 요 모델 다음으로 나왔던 11 프로 에이지 이 제품에서는 이제 타우루스 가죽에서 일로 넘어왔던 거죠. 일로 넘어와서 이때는 다시 풀 캥거루로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스켈레톤 구조 이게 뭐 엔지니어드 아나토믹 뭐죠 스켈레톤 서포트라 그러나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패딩이 없어졌어요. 이때 와서 이 앞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 스켈레톤의 안에 그 저기 얽히는 구조 그거를 프레임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가죽 스티칭을 전부 다 없애고 패딩 자체를 없애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맨발 간격이 가까워지는데 역시 이 제품을 AG로 신었고 그 다음에 FG로도 이렇게 신어봤는데 이게 이제 토니 크루스 컬러죠. 근데 사실 토니 크루스가 신는 거는 요 형태 디자인인데 지금 요 어프로 구성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토니 크루스가 신는 게 이제 그 타우루스 가죽을 계속 고집하진 않겠죠. 아마 이 캥거루 가죽 버전을 이용을 해서 신을 것 같은데 하여간 패딩이 없어지고 터치감이 극단적으로 더 증가해야 되는 제품에서도 신발끈을 묶고 신으면 이 제품 자체도 모렐리아라든지 이런 제품에서 느끼는 정도의 그런 타이트 아니면 인젝트라든지 이런 제품에서 느끼는 아니면 푸마의 뭐 그 프레스토다 아니면 뭐 파라멕시코다 이제 그런 제품들과는 동일한 캥거루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다소 느낌이 좀 다른 그리고 실제로 공을 축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축구화들로 계속 바뀌어온 거죠. 아디프로가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하는데 이 아디퓨어와 그 다음에 이제 11 프로 이런 제품들을 다 거치면서 결국에는 제가 도달했던 거는 결국 이 제품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다티큐 이 모델인데 원래 이 모델이 이제 까만색 버전이죠. 이제 까만색은 아껴놓고 안 신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일본 친구가 이것도 이제 이니셜을 넣어줬어요. 이니셜을 넣어줬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딸 이름 큰 딸의 이니셜을 여기다 제가 이제 새겨놨어요. PSH라고 그리고 요거는 안 신고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일본에서 나온 이 아디 그 파티큐 모델이 저한테는 이런 11 프로나 그 다음에 이런 일본식 여기 아마 조금 더 뒤에 나왔나 여기 앞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 모델보다 이 파티큐 모델의 핏이 훨씬 좋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코가 이렇게 까지고 벗겨질 정도로 그 흰색 부분들이 오래 잘 신었던 제품이에요. 장시간. 그러니까 최근도 가끔씩 지금도 제가 한 번씩 갖고 나가서 신을 정도로 이 제품의 만족도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스터드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몰드 방식이죠. 몰드 이 스터드 갖고 있는 이 솔 플레이트를 갖고 있는 몰드 타입이고
앞뒤 캥거루 가죽이고 뭐 이제 인조 가죽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 모델인데 어쨌든 이 파티큐 모델이 저한테는 공교롭게도 다른 제품 뭐 11 프로의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이 아디피오 부분 아니면 아까 보였던 초기 2007년 버전 이런 것보다 이 파티큐 버전이 저한테는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는 뭐 다른 것보다 어쨌든 홀드성인데 발을 얼마나 잘 홀드해주고 그다음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런 것들에서 이 모델이 이전에 나왔던 이런 아디피오 같은 뭐 일본에서 만든 제품들보다도 같은 아디다스가 만든 제품들보다 더 개선이 된 형태로 나와서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는 모델이었다 하는 점. 그러니까 이제 파루카스 이후에 파티큐로 넘어와서 신다가 스터드 있는 모델이. 요 제품 이후에 제가 스터드 모델을 신었던 게, 요 리셀 제품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식스 이 제품이 있었고, 나이키 마지스타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뷰하면서 뭐 442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하여튼 이 모델이 이제 파루카스 모델과 뭐 불과 한 5년 전,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스터드 모델의 주력이었고, 이게 주력으로 계속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엑스플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엄브로라든지 미즈노 네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혼용이 되면서 조금씩 사고 저게 이제 은퇴가 에러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 제품이 우리가 뭐 이제 야스다라든지 아니면 네오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저희 최근에 리뷰한 제품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파티큐 모델은 지금 저희가 만약에 살 수 있다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은 추천드려요. 이거는 정말 뭐 신발의 구조 모양 자체 이런 거를 보면 정말 클래식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예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오리지널 코파 문디알에 어쨌든 가장 그 핏감에서는 가장 유사하게 만든 게 이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파티큐 모델이 그런 점에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모리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다 인조 천연 캥거루 가지고 사용되면서 사이드 어퍼가 금방 이렇게 저기 뭐지 부드러워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워지거나 하면서 홀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조 가죽이나 여기 아디다스 이 로고 이런 것 삼선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신발을 홀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스티칭 같은 것도 굉장히 단단하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축가가 주는 큰 장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실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스티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아디다 삼선도 천연 가죽은 아니지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홀드해주는 그러니까 천연 가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신발끈 있는 부분 쭉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 부분 요런 부분들은 인조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신발 자체가 주는 홀더성 같은 것들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어떤 축가를 찾는다 근데 이게 만약에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파티큐 모델은 지금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디피어가 이 정도까지 와서 이제 굉장히 그 신발의 완성도는 오히려 일본에서 높아져 버렸고 다만 이 이후에 이제 에이스와 그 다음에 코파로 넘어가는 시절이 되면 코파 나름대로의 축구화들이 쭉 나오긴 하지만 이런 그 코파 문디알을 계승하는 제품들이 천연 캥거루 가죽이라는 소재에 대한 특성에 이제 현대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면서 신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경량화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제품도 제가 오래 신지 못했어요.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도 오래 못 신었던 것은 역시 전통적인 지금 뭐 아디다스의 이 라스트 핏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제작하는 핏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이제 아예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코파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HG를 사버리면 되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때는 HG와 AG가 나온다고 하면 주로 사용하는 구장이 인조 구장인 경우는 이 스터드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스터드를 선택해야만 하니까 다소 핏에서는 불만족스러움이 있다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HG에 이제 일본식 라스트에 만약에 이런 식이 붙었다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뭐, 오늘 이제 아디퓨어, 최초에 나왔던 아디퓨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이 제품들을 퓨어 이후에,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 이후에, 아디다스가 천연 코파 문디알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어느 정도, 이어줄 수 있는 천연 가죽 축구화에 대한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뭐, 아디퓨어란 이름, 아니면 11 프로, 뭐, 아니면 뭐, 코파, 이런 이름을 가지고, 뭐, 코파 센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코파 문디알을 더 능가하는 모델이었냐 하는 데서 우선,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 물론 이제 경량화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에 이제, 예를 들면 그립력, 그 다음에 지지력, 이런 것들이 대폭 개선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텅이 바뀌면서, 착용 편의성, 이런 것들이 증대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파 문디알에 비해서, 과연, 11 프로나, 그 다음에, 뭐, 퓨어 제품들이 더 착화감이 더 좋았냐 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개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 호불호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크게 만족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뭐, 일본식 제품까지를 별도로 제가, 신어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프로 이후 모델들이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아디다스의 에이지 스터드가 나올 시점에서는 뭐 이런 다양한 에이지 스터드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왔지만 그다지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는 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퓨어가 나오긴 했지만 뭐 복합판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당시에도 이 퓨어의 스터드,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 타입으로 있는 트랙션 스터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사용은 어려웠었다. 이제 이런 점이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건 어쨌든 저 그 아웃솔 플레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착용 편의성이 현대적 그라운드, 우리가, 천인지 한대에서 많이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보다 조금 더 좋았을 수도, 또 뭐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지. 근데 어쨌든 저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는 뭐 천연 구장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스터드이긴 하죠. 그립성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스터드로 되어 있는 게 더 나으냐 아니면 지금 게 더 나으냐 하는 뭐 문제도 따르긴 하지만 어쨌든 아디퓨어는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알을 있는 정식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 장점을 있는 제품으로서 출시가 됐고 하지만 크게 크게 계속해서 그 전통이 하나의 새로운 스타일러로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나이키 TM4 시리즈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면 사실 코파 문디알의 아승을 넘지 않을까 할 정도로 TM4 레전드 시리즈들이 19까지 나왔는데 단기간이지만 뭐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 때문에 TM4 쪽이 어쩌면 이 아디퓨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파 이렇게 바뀌고 뭐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못 미쳤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 제품과 이 당시에 나왔던 TM4 레전드 이런 걸 비교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신발 전체적인 만듦새가 굉장히 심플하고 근데 심플하다는 과정에서는 발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제품을 오게 되면 이 앞쪽에 패딩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정도까지 오게 되면 사실은 뭐 맨발 감각에 정말 터치감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지금을 만져도 여기 캥거루 가지고 사용된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거든. 굉장히 부드러워서 말랑말랑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지난 뭐죠 그 레전드 8 뭐 이런 데서 느낄 정도의 굉장히 부드러운 건데 이 정도까지 와서도 사실은 이 형태가 후반에 코파 센스로 넘어오거나 이제 코파 이런 모델들로 넘어오면서 천연 캥거루 가죽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급기야 퓨전 모델 뭐 이런 형태까지 이제 계속 진화가 되고 에이지 모델들이 그러니까
에이지 모델로 사실 신어볼 만한 아디다스 제품들은 거의 다 신어본 것 같아요. 다 신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메인은 어쨌든 천연 가죽을 선호하는 편이니까 이스터드 형태에서 대부분 사용을 해봤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물론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 리셀 모델이 제일 좋았던 걸 생각하면, 캥거루 가죽의 장점을 제 개인적으로 크게 못 느꼈다. 이 제품들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아디다스가 최근에 복각으로 출시한, 그 리메이크 뭐 이긴 하죠. 기본 뭐 어퍼의 그 구성 방식이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리메이크 모델로 나왔던 아디퓨어를 중심으로 해서 아디다스 코파, 그 다음에 퓨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제품들의 그 지나온 과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리뷰에서는 일본 축구화들, 요 시기 전후로에서 일본 축구화들이 갖고 있던 장점들을 파티큐 뭐 이런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